안녕하세요. 재명이 형 TV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은 점점 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식민 침략, 범죄를 부정하고 한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독도, 위안부 합의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다 논의했다고 주장합니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강력하게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앞서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힐 뿐입니다. 물잔에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반잔을 채우기는커녕 그 우리가 채운 물잔마저 집어찼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요구를 계속 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했다고 일본의 역성을 들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진심으로 사과해야 그것이 사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굴욕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사과하십시오. 후쿠시마 농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십시오. 부당한 역사 침략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전을 선포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역사를 퇴행시키고 국가의 자존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번 한일 정상 굴욕회담에 대해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